먹으면 도움이 되는 거군요. 엿째 먹는 양미리는 고단백 생선. 하지만 만선으로 기쁜 것도 잠시, 태풍을 이룬 탓에 값이 떨어져 걱정이랍니다. 그렇다면 방금 갓 잡아온 양미리의 맛 좀 함께 볼까요? 굵은 소금만 뿌려 투박하게 구워 먹는 양미리 구이. 버릴 것 하나 없이 머리부터 우와. 꼬리까지 모두 드셔도 됩니다. 옛 정취를 떠올리게 하는 연탄불에 지글지글 익어가는 양미리 구이. 양미리는 손으로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 뜨거. 아, 맛있다. 아유, 역시 양미리 먹을 줄 아네. 진짜 맛있잖아요. 손으로 그냥 와구와구 뜯어 먹어야 제맛이죠. 아, 되게 고소해요. 이거 어떻게 고소하셨지? 아우. 양미리 꼬치 먹는데 양미리를 좀 따뜻하지도 않고 되게 부드럽게 잘 씹혀요. 아, 진짜 맛있다. 와. 김이 오랑오랑 나고 있어. 양미리 조림 더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조림이요? 예, 예. 양미리 조림 맛있어요. 양미리도 조림을 해 먹어요? 예, 예. 와. 양미리 조림이라고요? 속초 동령항의 별미죠. 바로 칼칼한 양미리 조림. 양미리 구이는 많이 먹어봤지만 조림은 조금 낯설다고요. 구이와는 다른 아주 색다른 맛을 자랑한답니다. 비주얼부터 합격인 양미리 조림 어떻게 만들어요? 먼저 시원한 맛이 일품인 무 위에 오늘의 주인공 양미리를 덮어주고 각종 채소와 간장 양념을 고루 뿌려준 뒤 조림에 칼칼한 맛을 더해줄 고춧가루를 아낌없이 그냥 팍팍 넣습니다. 와. 양미리 조림이 탄생한 이유가 있다는데 이제 바닷가에서 반찬하여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양미리 따갖고 무 깔고 조림을 했어. 그게 이제 유래가 돼가 저리 조림을 하는 거야. 어려울 것 없다. 간편하게 뚝딱 해먹는 양미리 조림. 조림도 예외는 없지요. 양미리는 무조건 통째로 먹습니다. 밥이랑 좀 같이 먹어요. 이건 또 구이랑 색다른 맛이에요. 구이는 약간 고소하고 담백한 게 그 장점이었다면은 이 조림은 뭔가 매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 그 맛이 정말 강해요. 칼칼한 양념과 양미리의 부드러운 식감이 찰떡궁합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만 만날 수 있으니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 오늘 저녁엔 양미리 현상 어떠세요? 지금은 아니면 맛볼 수 없대요. 근데 진짜 놓치면 안 되는 맛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와.